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를 감정할 때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오행이 어떤 오행이냐?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핵심 중의 핵심이냐? 이 오행이 사주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격이 상격이냐? 중격이냐 합격이냐를 벌써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오행이 중요한가? 왜 이 오행이 성공과 재물과 건강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가?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행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오행,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이 중에 어떤 오행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왕중 왕이 누구냐? 뽑으라면 당연히 오행상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 화는 빛입니다. 빛. 빛. 빛이라 이런 얘기죠. 밝음을 이야기합니다. 밝음. 밝음. 희망을 이야기해 주겠죠. 왜 이게 중요한가?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혼돈과 흑암 속에서 혼돈과 어둠의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것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며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 혼돈과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어려운 이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과 격려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 화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를 이야기해 줍니다. 칭찬, 격려. 사주팔자에 화가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 빛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엄청나게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혼돈과 흑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캄캄했을 때, 삶이 깜깜하고 이건 죽어야 할까, 자살을 해버려야 할까 뭘까 이런 정말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면 괜찮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한 일이 바로 수의 관계, 물의 다스림입니다. 사주명량에서 가장 중요해서 화와 수입니다. 두 번째 수입니다. 수. 물을 다스려 한쪽으로 모이게 하니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였고 묻이 드러나니 그를 땅이라 칭하였다 했겠습니다. 땅이라 칭했다. 육지라 칭했다는 거지. 육지 땅. 자, 그런데 얘가 왜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냐. 사주에서 화가 있어야 하는데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 화는 오행상 목을 키워줍니다. 만물을 키워준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만물을 키워주잖아요. 오행상 목. 여기서 열매도 나오잖아요. 열매. 만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희생하면서 키워준다는 걸 얘기해주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러다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토까지 도와줘요. 빛을 통해서 흙을 비추어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걸 얘기해주죠. 여기서 오행상 목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때 수분만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냐는 걸, 이 땅에 적당한 수분이 있고 빛을 주면 여기다 뭘 심으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양질의 땅으로도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빛이다 이걸 이야기죠. 음지 땅, 그늘진 땅, 우울한 땅, 힘들고 어려울 때 사주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토에 관계된 부분, 습하고 냉한 상태에서 화기가 돌 때 그때 문서토동산에 대한 기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은 뭐냐?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 금. 여기까지 이해되는 금은 뭐냐? 금은 뭘 여기면 결실을 이야기해 준다. 결실. 가을철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가을철. 얘도 좀 서늘해요. 빛이 원하죠. 가을철은 뭘 원합니까? 열매가 탐스럽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없을 때 일조량이 약하면 그 과실은 열매가 맺혀도 단맛이 없으니까 상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하냐? 금이 많은데 화가 약할 때 열심히 전 열심히 뭔가를 하겠지만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죠. 하여튼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얘는 결실인데 빛이 들어가서 이 결실을 탐스럽게 연결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농작물, 가을철에 농작물 햇빛이 쫙쫙 쬐줘야 합니다. 그야말로 단맛을 낸다 이걸 얘기해주죠. 결실을 이롭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수는 뭐냐? 무화와 수는 가장 중요한 서로가 반대이면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생명을 키우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근데 수는 우리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밤을 이야기하고요. 추운 걸 이야기해주고 빛이 들어가면 이게 좋아지겠죠. 얘가 너무나 춥고 너무 또 화기가 많으면 그냥 너무 더우면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가 정반대지만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얘기죠. 어둠, 수는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들어와서 오히려 어둠을 그어낸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다 이롭게 관여를 하니까 이 오행 중에서 왕중 왕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왕중 왕. 자, 그런데 사주를 아는 사람은 화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2개 계절이 있습니다. 12 계절이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비. 신유수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축인묘 진사오비죠. 여기서 내는 사주를 모른다. 그럼 내가 화가 있냐 없냐.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 내가 태어난 달이 여름철에 태어났냐 봐야겠죠. 여름철. 사오미. 사오. 사자는 뭐냐. 양력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이게 여름이거든. 여름이. 자, 여름에 태어났느냐. 그럼 여름에 태어나서 일단 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화가. 그 다음에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 12개 계절 중에서 가을철에 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력으로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10월달. 10월달이 술달인데 이 달이 바로 화기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월 6일에서 6월 6일, 7월 6일, 8월 6일 사이. 양력으로 이 사이가 4, 5, 5미 여름철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5월 1일이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봄 같은 여름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 10월달은 10월 5일에서 11월 6일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 주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잠깐 봄 중에 호랑이 인. 인이란 글자가 2월달을 이야기해. 2월 5일에서 3월 5일 사이.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난 달이 얘는 얘보다 힘이 약해. 화기가 약해요. 얘만 유독하게. 이 여름처럼 강렬한 화기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순서는 얘입니다. 인입니다. 그래도 화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가 있다. 내가 태어난 달이 이 달이냐. 그럼 화기가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띠가. 뱀띠, 말띠, 양띠, 개띠, 호랑이띠라면 화기를 내가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면 되고 태어난 계절이 이 달이 아니어도 내가 태어난 그 띠가 이런 띠라면 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 보는 것이고 그 대신에 화기를 갖고 있지만 힘이 좀 약하다. 같은 화지만 계절에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강하다 이 말입니다. 여름철에. 자, 그럼 태어난 시간이 4시, 50, 2시. 4시라는 것은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그 다음에 5시는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미시는 1시 30분에서 3시 30분. 그러니까 9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태어났다면 화기가 있죠. 왜? 하루 중에서 가장 햇빛이 들어가는 시기니까. 그 다음에 술시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인시 해가 뜨는 시간. 인시 해가 뜨는 시간.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있는 거. 이때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화기가 있는데, 사주에 화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있는데 사주에서 깨질 때가 있다는 거지. 운에서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구름과 비바람이 쳐가지고 얘를 깼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시련기고 아픔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것은 좀 갑을명정국이 경신 10가지 있습니다. 갑을명정. 자, 여기서 병정, 병화와 정화만 얘만 화를 이야기해 주겠죠. 화. 근데 이것은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가 들릴 것이고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병정, 그런 이건 참고해보시라. 그러나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기가 있냐 없냐를 보고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화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기가 없으니까 우울지수가 높다는 걸 이야기했죠. 혼돈과 어둠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빛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빛은 뭐냐? 칭찬과 격려를 넣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자식이 춤을 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집어넣고 공과 사로, 그 공과 사 선명하게 쩍쩍쩍 그러면 여기는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반발하겠죠. 그래서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화. 사주 감정을 할 때 화와 수의 관계를 갖고 저는 암을 진단합니다. 암 인자를 갖고 있거나 당신은 암 인자를 갖고 있다. 아니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인신사회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해, 수술, 다쳐서 문제가 있지만 예와 화와 수는 암의 인자죠. 토도 암인자고 암인자. 얘가 많이 있느냐 어떠냐 이 관계를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쌓이는 거라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풀어줘야겠죠. 풀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사주에서 오행상 화와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명에서도 있잖아요. 사주에서 화기가 없을 때는 화를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이게 없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칭찬과 격려, 희망적인 말을 해줘라. 화가 혼돈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주라면 그건 다 제가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과 격려, 희망을 넣어줘야겠죠. 장명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화기가 없으면 화에 관계된 파동에서, 파동에서 따뜻한 이름, 그러니까 파동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한자를 잡아주고,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이름을 한자를 잡아서 불러주는 것이죠. 따뜻한 말, 희망적인 말을 팍팍팍 이름에서 전달해 줄 때, 그럴 때 좀 그 힘에 의해서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럴 때 이름으로서 좋은 효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걸 잡지 않고 맨날 획수를 갖고 잡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죠. 화. 그래서 사주 감정할 때 화의 유무를 많이 보줍니다. 화가 깨졌냐 없지냐. 특히 사주에서 화기가 약할 때, 화가 깨졌을 때, 화기가 근본적으로 없을 때, 화가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우울지수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 여기는 자, 무신이다. 갑진이다. 개유다. 자, 을묘다. 이건 제가 그냥 무작정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는 화기가 하나도 없어요. 화기 자체가. 이렇게 화기가 없이 태어났을 때는 화기를 지워내줄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있을 때는 뭐냐? 당연히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 내 편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화기, 칭찬과 격려를. 그런데 사주에서 예를 들면 딱 하나가 있는데 4월달에 여름철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름철에. 여름철에 4월에 태어났는데 이 글자고 보니까 얘들 둘이 북치고 있네, 싸우고 있네, 지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치고받고 있을 때 다시 또 얘가 어떤 한 놈이 들어와서 얘를 또 치고 들어올 때 인사형을 할 때 이때가 머리에 쥐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쥐나지 않게 하려면 피해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하지 말아라. 이 시기는 마치 예를 들면 어부들에게 어부들이 풍랑치고 비바람 몰아칠 때는 바다로 나가지 말아라. 일개와 똑같이 이럴 때는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뭔가 풍랑을 칠 수가 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갖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가면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있을 때 잘못 구성될 때 사업하면 당연히 털리겠죠. 주식이든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와 수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특히 화. 오늘은 화. 그래서 사주에서 화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데 깨졌을 때는 그 시기만 깨진다. 그 시기만 문에서 들어올 때 그 시기. 근데 근본적으로 화기가 없을 때 뭐냐? 그럴 때는 알고 태어라.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이 화기 없이 태어나서 어떻게냐? 그럴 때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주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는 뭐냐? 내가 화가 없으니까 화기가 있는 여자를 궁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음양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왜? 상대로 화기가 많으니까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가 밝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매사 우울하다는 거죠. 혼자 잘 논다는 거죠.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서로가 교정이 되고 고쳐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주명략에서 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화. 화가 굉장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 이런 수, 그 다음에 전지창조에서 많이 토가 나오죠. 전지창조에서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니, 그, 금.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 오행상 목에 대한 창세기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목입니다. 맨 마지막에. 순서는 화, 수, 토, 금, 목. 창세기 있어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음양 오행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화기가 있을 때는 화가 이후부터 이것도 건강에서 많이 화와 술을 갖고 건강에 대한 부분 많이 체크하는데 특히 암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암인자 특히 암에 관계된 거. 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절대 화기가 이런 사람들에게 암 1기나 해버리면 3기로 가요. 4기로 갑니다. 1기인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암이다 했을 때 더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 또 그 견디고 고쳐내 매사가 희망적이 긍정적이니까 여기로 우울지수가 높으니까 1기인데도 아 이거 큰일 났다 하고 3기 4기로 달려가서 마지막에는 잘 갑니다. 하늘나라로 안 가도 될 사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암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암의 인자가 있을 때 알려줄 사람, 알려주지 말할 사람이 선명하게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화를 갖고 따져보자, 화. 그래서 화기가 없으면 그걸 참고하라. 여하튼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분들 혹시 사주 식구 중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내 아이, 내 자녀, 내 남편이 화기가 없구나. 화가 있는데 깨졌구나. 아, 이씨 깨졌구나. 그럴 때는 펌프질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이걸 갖고 넣어줘야죠. 빛을 넣어줘야죠. 동양사상에서 가장 유심론이 나오잖아요. 유심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 게 화입니다. 화. 왜 이게 마음이 화냐? 얘가 심장이거든. 심장. 심장. 마음 십자잖아요. 얘가 꺼져버리면 마음이 꺼져요. 모든 마음에서 희로애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얘에서 희로애락이 여기서 안 나와요. 얘에서 희로애락이 나오는 거지. 심장 마음에서. 그래서 얘한테 바로 뇌한테 전달하잖아요. 이 둘이 잘 놀고 있잖아요. 뇌와 심장에서 둘이 붙어가지고.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심장과 뇌는 같이 지렇게 같이 일직선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얘기죠. 아 심장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뇌가 바로 전달을 받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 중에 화, 심장, 마음, 마음이라는 것이 동양사상에서 유심론이 나오는 것도 여기다 이걸 얘기죠. 유심론.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화다. 건강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케어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이 먹으면 다 이 화기가 빠집니다. 화기가 빠지니까 우중충충충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넣어줘야겠죠. 여러분들 사주에서 오행상 화의 유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 내 자녀들 화기가 있냐 없냐, 있는데 깨졌냐 안 깨졌냐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명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